어? 드디어 일어났구나. 떠올려 네 이름, 네 얼굴, 아직 네 자신을 기억하니? 기억하지 못하다니, 운명은 정말 잔혹하구나. 하지만 괜찮아. 너 자신이 누군지 기억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되진 않을 거야. 자, 내 곁으로 돌아와. 너의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 널 기다릴게. 1급 경보. 미지의 수감자 침입 발생. 미지의 수감자 침입 발생. 드디어 일어났구나. 널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악몽이라도 꾼 거야? 무슨 꿈이었는지 말해줄래? 그 말 듣지 마세요! 당신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국장님! 회복 캡슐에서 나오지 마세요! 회복 프로그램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신이... 난 방해받는 게 싫어. 자, 일어나.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녀에게서 떨어져! 에일리언들이 아직 살아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제압해. 국장님 들리십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금방 구해드리겠습니다. 부관님! 조심하십시오! 아직 살아있나? 국장님을 보호해! 제 사소대 어무하라!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어딜 가려고? 우리 사이엔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널 데려가는 건 포기해야 된대. 그렇다면 그 몸을 가져가야겠어. 안녕.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저는 나이팅게일, 당신의 부관입니다. 의식 회복 시스템이 고장난 탓에 당신의 기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분명 혼란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조금 전 침입자가
당신의 생체 정보를 빼앗아갔습니다. 분명 정보를 활용해 모든 안전망을 파괴하고 더 큰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극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저와 이곳을 빠져나가시죠. 당신은 이곳의 최고 관리자시니까요. 미노스 위기관리국의 신임 국장님. 폭도들은 항상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1급 경보, 2급 경보, 수감자 탈옥, 수감자 탈옥, 경보. 시작됐군요. 이곳은 미노스 위기관리국입니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구금되는 감옥이죠. 이곳에 감금된 모든 범죄자는 인류에 큰 위협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는 가장 큰 힘이었죠. 하지만 지금 침입자가 폭동을 일으킨 탓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이팅게일 부관님 아니신가? 뒤에 있는 녀석은 설마 저 멍청한 얼굴 좀 봐. 지금은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인가 보네. 국장님, 물러나세요. 다시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길 줄이야. 그냥 도망갈까 했는데 그쪽에게 받은 게 워낙 많아서 말이지.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어? 죽여라. 저 여자만 죽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국장님, 부관님, 제 뒤로 오십시오. 국장님, 제 뒤에 서십시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각 전투 유닛 준비. 1열은 적을 막고 2열은 전력으로 공격하라. 모두 제자리에. 국장님을 보호하라. 중앙은 내가 수비한다. 돌파할 생각 따윈 하지 마라. 집에 갈 거야. 집에. 너희가 또 내 길을 막다니. FIC가 또 내 길을. 수감자? 모두 조심해. 가장 위험한 적이 왔다. 이참에 모두 잘게 썰어서 집에 가져갈 선물로 하자! 국장님, 제가 막을 테니 배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체인톱 미치광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니 너희는 이제 다 끝났구나. 관리국의 무능력자들아! 신디케이트 사신 궁수가 왔으니 얼른 비켜라! 아니면 내 화살에 다칠 수도 있어! 수감자 제압이 어려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이팅게일 부관님, 얼른 움직이십시오! 알겠다. 관리국은 그대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포스 에너지 충전 완료. 차단 조치 가동.
그녀에게 다가갈 생각 마라, 폭도들. 국장님, 움직일 수 있으세요? 어서 이곳을 벗어나시죠. 저 수감자는 EMP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은 금방 파괴해버릴 거예요. 국장님을 모시고 가세요. 이곳은 제가 맡겠습니다. 부탁한다. 죽어버려! 이 세상에 감옥 따윈 필요 없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숨겨진 층으로 가세요.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망설이지 마세요.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당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멍청한 얼굴 좀 봐. 지금은 아직 쓸모없는 쓰레기인가 보네. 죽여라. 저 여자만 죽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싸우려는 건가요? 무리입니다. 회복 시스템은 중단됐고 당신은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기억도... 죄송합니다. 국장님, 당신은 제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시군요. 저 나이팅게일,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싸우길 원하신다면 마땅히 돕는 것이 부관의 역할이죠. 관리국의 전투력으로는 지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국장님, 감옥의 깊은 곳에 금기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적보다도 위험하고 강한 힘이죠.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을 깨우세요. 당신이라면 분명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관리국의 진정한 금지구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즉시 우회전을 하시고 세 번째 복도의 끝까지 가서 아래로 두 층 내려가세요. 교도관 외 모든 사람을 피하세요. 소리가 들리면 가까운 감옥 안에 숨어서 이불을 덮으세요. 그 여자가 모든 제한을 해제했으니 감옥이 열려있을 거예요. 목적지는 B3 구역의 중반입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스스로 감옥에 남은 범인이 있을 거예요. 그녀를 찾으세요. 그녀의 번호는... 언니! 여기야, 여기! 새로운 경호원 언니야? 나는 엘라야. 나는 저런 나쁜 놈들이랑은 달라. 봐봐! 아무것도 안 부숴고 도망치지도 않았어. 근데 나 너무 무서워. 그 나쁜 놈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이따 와서 날 죽이겠대. 경호원 언니, 나 좀 풀어주면 안 돼?
부탁이야. 이건 그 나쁜 놈들이 한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믿어줘, 언니. 나 좀 제발 풀어줘. 내가... 이렇게나 부탁하는데 해줄 거야, 말 거야! 반항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교도관 씨. 이 힘이 장난으로 보여? 수감자들은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놀아줄 시간 없어. 5초 줄 테니 문 열어! 목 졸라 죽여버리기 전에! 3, 2... 이 망할! 돌아와. 감옥의 깊은 곳에 금기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적보다도 위험하고 강한 힘이죠. 네. 나이팅게일이 보낸 겁니까? 새로운 명령인가요? 그렇군요. 당신이 새로운 국장님이시군요. 이거 놔! 젠장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조용. 다음번엔 목이야.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사냥감이 발버둥 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코드 넘버 S019. 수감자. 능력은 악몽의 저주. 밖에 있는 사람과 달라. 나는, 우리는 이곳에 갇힌 진짜 죄인입니다. 족쇄를 들고 우리를 속박하고 가두는 사람이 바로 이 감옥의 국장이죠. 국장, 당신, 족쇄는 찾았습니까? 더 이상 그자의 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죽임을 당할 것인가? 정답은 당신이 알겠죠? 그것을 깨우세요. 당신이라면 분명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속박하십시오. 본능에 따라. 당신은 그걸 위해 존재하니까요.
진짜 꼭 죽일 거야! 빈틈을 보이는 순간 벽을 따버릴 거야! 못할 겁니다. 족쇄를 단 수감자는 당신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국장입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당신의 명령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족쇄를 찬 수감자가 당신의 촉각과 육체가 되어드릴 겁니다. 국장님, 우리를 이용해서 전장을 감지하고 적에게서 승리하십시오. 수 있습니다. 엘라에게 국장님 앞을 지키라 명령하십시오. 반드시 이를 따를 겁니다. 나이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국장님, 족쇄로 수감자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국장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천천히 누적되며 충전 완료 시 당신의 통제 아래 자신의 필살기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엘라의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필살기를 사용해보세요. 백부! 어서 이 녀석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자고! 이리와 헤카테, 끝이 아니야. 약속했잖아. 끝났습니다. 국장님.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이름을 버렸어요. 하지만 국장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가요. 나이팅게일 부관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해내셨군요. 힘을 되찾으셨네요.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도 보관이 살아남을 줄은 몰랐네. 정말 기쁘다. 우리 같이 폭동을 잠재우자. 국장이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수감자 둘만 남았구나. 다른 자들은 도망친 건가?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청소는 경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여자를 쫓아요. 이번 소동도 눈가림을 위해 일으킨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좌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따라와 주세요. 조심하세요. 적이 다가옵니다. 이것도 그녀가 만든 괴물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진 것 같군요. 장애물부터 치우죠. 이런 에일리언은 강한 오염성을 지녔지만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싸울 준비하시죠.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큰게 왔네. 몸에 저 빛나는 혹은 또 뭐야? 정말 징그러 죽겠어. 날 돌려보내줘. 연약한 미소녀는 그의 상대가 아니라고. 장애 변종이군. 그들의 특수한 오염 코어는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약점이지. 오염 코어만 파괴되면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의 필살기 악몽은 코어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서 코어를 정확히 명중하면 단번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게 공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 국장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적이 브레이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공격에 대한 데미지가 대폭 상승된 지금, 이제 엘라가 마음껏 필살기를 시전할 때입니다. 수감자 지하 실험실이다. 거의 다 왔어. 총알 낭비는 그만하지, 보관 아가씨. 소용없는 거 알잖아. 아니면 그렇게 장관님을 쏴 죽이고 싶은 거야? 모조품 주제. 생체 정보는 훔쳐도 진짜 힘은 복제할 수 없지. 항복해라, 의태의 수감자. 족쇄가 성가시긴 하지만 이 얼굴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지. 신분 확인 완료. MBCC 국장. 권한 로딩. 진입 허가. 일을 끝내면 다시 만나러 올게. 그때까지 내 귀여운 동이랑 놀고 있어.
또 시간을 끌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번 적은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더 높은 레벨의 괴물입니다. 국장님,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이건 기회야. 이런 적은 특수한 능력을 시전할 때 잠시 자신의 약점인 코어를 노출하지. 이 기회를 포착해서 코어를 파괴하면 필살기 시전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브레이크 단계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지. 적의 코어가 노출되었어. 지금이야. 끝났군요. 019 098은 남아서 괴물을 제압하고 국장님을 보호해라. 그 여자는 내가 처리하지. 맡겨줘. 내가 반드시.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었네. 너희를 다치게 하진 않을까 걱정했거든. 그렇군. 탈옥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국장님을 습격한 것까지 모두 속임수였어. 네 목적은 그저 이곳을 파괴하는 것이었군. 그렇게 말하지 마. 정말 만나고 싶었어. 불쌍한 수감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었다고. 그렇지만 스스로 남아서 너희의 손에 끌려다니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째서 도망치지 않은 거야? 난 자유를 원하지 않아. 멍청하군. 수감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니? 거기까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건 국장님의 족쇄를 막을 순 없다. 어디 한번 볼까? 자, 어쩔 거야? 너를 습격한 간 큰 수감자를 어떻게 상대할래? 국장님, 족쇄를 사용하세요. 족쇄에 속박당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구나. 굉장한 힘을 각성했네. 하지만 아직은 내게 잡힐 수 없어. 그럼 이 기회에
똑똑히 기억해둬.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대체 목적이 뭐지?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들의 도시를 봐.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괴물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이 축제의 끝을 지켜봐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은 돌리지 마. 만 있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종착점에서 기다릴게. 그럼 안녕. 관리국의 폭동 신화 완료. 도주 중인 용의자도 밀착 추적 중이지. 자네의 대응은 흠잡을 곳이 없구만. 어서 오게나. 이제 FAC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자네를 FAC 직속의 새로운 미노스 위기관리국 MBCC 국장으로 공식 임명하네. 자네의 직책은 도시 전체 수감자들을 추적 관리하며 그들이 야기하는 각종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네와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자네는 더 많은 광기와 악에 그리고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야.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어둠 속 작은 불빛을 지켜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찾아오는 것. 이 도시는 지옥에서 부활했다. 만약 이곳을 위협하는 죄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건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의식 수정은 더 이상 무리입니다.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단도 리스크를 통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으로 하시겠습니까? 헤이아시. 이제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미노스 위기관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 MBCC 긴급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언제든지 도주 중인 수감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체포 소대는 이미 준비되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니 체포 명령을 내리고 빨리 도망친 수감자를 잡아서 수용시키십시오. 당신이 바로 폭동을 진압하여 MBCC를 구해내고 살아남은 신임 국장님? 드디어 만났네요. 정말 멋지세요. 안심하세요. 아무리 교활한 수감자라도 MBCC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체포령을 내려주시면 도시의 추격부대가 출동하여 수감자를 검거할 겁니다. 국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첫 체포작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압한 수감자는 언제든지 수용구역으로 가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국장님. 이 도시에는 당신께서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관리국으로 돌아가시죠. 국장님께 할당된 긴급 지령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FAC 본부는 관리국 폭동 주모자의 정보를 입수했으며 폭동 주모자를 체포해서 해결하라는 첫 번째 작전의 임무 목표 역시 확인했습니다. 체포 작전을 진행하는 작전대원이 현지에서 작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제 수감자를 데리고 특수전소대를 구성해 디스시티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감자 특수전소대가 작전을 시작할 준비되었습니다. 국장님, 디스시티로 이동하세요. 전략도에는 우리가 있는 도시국가이자 현재 가장 번성한 희망의 도시 디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국을 이끌고 계속 이 도시 깊은 곳까지 가서 코어의 위기를 평정하고 디스시티의 영광을 지켜주십시오. 첫 코어 위기 좌표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정보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가 신디케이트로 도망쳤습니다. 작전 전 충분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MBCC 정보과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을 마쳤으니 준비가 되셨다면 출발하십시오. 국장님, 항상 조심하십시오. 관리국에서 폭동이 발생한 후 도시 서쪽 신디케이트 관제 특수구역으로 도망친 많은 수감자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탓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치안 총국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수감자 행적이 추적되었다고요. 그녀가 신디케이트에 숨어들어간 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리국 폭동의 주동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용의자 R입니다. 치안 총국 측에서는 정보 제공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그 대신 MBCC가 우선 신디케이트에서 발생한 위기를 당장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극비 임무입니다. 수감자 소대를 이끌고 목적지에 잠입해 현지 치안지국과 연락을 취하고 목표 수감자를 추적하여 사태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깽단의 지역, 신디케이트이기 때문이죠. 엎드려! 눈치 볼 필요 없잖아? 하, 오래간만에 신선한 공기네. 고향에서 가장 익숙한 일상이랄까? 졸개들아, 신디케이트에 온 걸 환영한다! 신디케이트는 디스시티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지러운 지역으로 악당들의 천국이자 법권 밖의 땅입니다. 근 20년 동안 신디케이트는 계속해서 온 도시에 폭력과 혼란을 빚어왔고 이에 대한 관리 조치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결국 시의회는 할 수 없이 서부 치안관리 조례에 서명했습니다. 신디케이트가 몰고 온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갱단에게 상당한 법의 자치권을 부여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갱단이야말로 신디케이트의 지배자입니다. 그들이 만든 규칙에 대해 디스 당국은 간섭할 수 없거든요. 내가 번역해줄게. 어머나, 이 미소녀는 누구래? 상대 쪽 사람인가? 진짜로 죽여? 너무 아깝다. 어머, 쟤네 흥분했잖아. 국장, 준비해. 당신의 데뷔 쇼케이스가 곧 시작되니까. 최대한 오래 살게 해줄게.
에?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을 수가 있어? 아쉬워라. 내가 국장을 얼마나 잘 지켜준 거야? 억지 웃음 짓기는. 그래도 아직 날 꽤 경계하네. 아우, 저거 조심조심 파들파들 되는 것 좀 봐. 분명 국장인데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서야 원. 그래도 네가 좀 좋아졌어. 이런 씨 똑같은 수감자! 죽어라, 괴물아! 죽어! 죽어! 말할 때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우리 신디케이트의 이미지를 지켜야지. 갱들은 싸울 때 상대를 가리지 않아.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지. 국장, 그거 자의식 과잉이야. 여기서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추앙하고 주먹으로 말하거든. 매해 여름이면 갱들은 신디케이트 보스 자리를 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수천 명의 행인이 이 얼간이를 싸움에 말려들어 공연히 목숨을 잃었어. 국장 언니, 첫 임무에 순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국장을 보호하는 게 네 임무야. 해내지 못하면 널 처벌할 거야. 어, 알겠어, 알겠어. 나 지금 얌전히 길 안내해 주고 있잖아. 그 괴물 좀 거두라고. 음침한 녀석 같으니. 근데 이상하긴 하네. 이 녀석들 결전의 날이 한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난리인 거지? 보통 사람이 힘이 아니야. 국장님, 물러나십시오. 또 다른 무리가 있었지? 분명 국장에게 관심이 많을 거야. 수감자. 국장님, 당신의 족쇄는 수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구속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큰 적이라는 뜻이죠. 저들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변이체다.
민무는 무슨, 오자마자 다 소문났잖아. 저 수감자를 잡아. 도대체 누가 우리를 팔아먹었는지 좀 보자. 아니, 국장을 지킨다. 적의 목표는? 그냥 둬. 앞에 갱들은 이미 그녀의 변이에 감염됐다. 너무 위험해. 날 따라오도록. 도시 동쪽에서 온 거물들께서는 디스시티의 이런 면을 본 적이 없으시겠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부유한 도시인데도 광역의 도시라는 악명이 붙었고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지. 전부 변이 때문이다. 정신을 오염시켜 인간성의 악함을 키우지. 악인에게 힘을 줘서 결국 집단 광란을 일으킨다. 수감자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바로 불행을 전파하는 근원지다. 조심해 깡패놈아! 누구 더러 괴물이라는 거야? 이 사악한 힘은 변이로부터 와서 변이를 퍼뜨리지. 그녀들이 신디케이트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테드라고 한다. 신디케이트 치안 지국의 스파이이자 조력자. 그리고 이번 작전의 내부인이지. 치안 지국에서 당신을 맞이하라고 날 보냈다. 신중한 사람이고. 신디케이트에서는 장점이 될 거다. 가져가. 치안 지국에서 보낸 거다. 당신은 진작에 당신 쪽 사람이랑 연락이 끊겼겠지. 나는 신디케이트의 갱이자 변이 피해자다. 그 괴물들을 해치우고 신디케이트가 원래의 질서를 되찾기를 바라지.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난 MBCC가 그 괴물들을 싹 정리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무 없이 국장님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전보다 더 거칠어졌어. 정말 다른 지원이 없는 거야? 취향국에서 깡패한 놈만 보내서 국장을 데리러 온 거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MBCC가 지원을 나갈 겁니다. 11시 방향으로 14m 전진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지원이 있습니다. 근처에 적이 있습니다. 금세 들킬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 도착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곳의 힘이 포위를 돌파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볼게요. 이런 수반자! 서둘러라. 저 녀석들이라면 금방 들을 테니까. 조용히 해. 지금 열심히 찾고 있거든. 탱크는? 로켓포는? 얘기한 지원이 어디 있는 거냐고. 여긴 쓰레기통밖에 없잖아. 놔! 요즘 보안관은 사람 잡는데 잘잘못도 안 따지나 봐. 내가 배달한 것 말고 무슨 잘못을 했는데? 수감자 S217KK입니다. 족쇄를 사용하시죠, 국장님. 그녀가 당신의 힘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그녀의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케이트에서 꼬투리를 찾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이제... 고작 이 정도야? 통신교란으로 가득하다. 돌파를 강행한다면 들킬 위험이 있어. 그리고 국장님, 현장에서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관리국이 현재 정보위원에게 연락 중이며 미끼를 퍼뜨려서 국장님을 노리는 자들을 최대한 빨리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임무는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정부 안전을 위해 유출 근원지를 찾을 때까지 통화는 당분간 폐쇄됩니다. 국장님, 지원 가능한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저희 관리국은 항상 당신 뒤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겼네. 내가 최근 몇 년간 죄도 짓지 않고 아주 착
신도가 있고 술집에는 취객이 있다. 우린 10명의 악마와 동행한다. 치안국의 암호야. 됐어 됐어. 저 사람이 스파이인 거 알았으니까 얼른 해결하고 빨리 이 이상한 곳에서 나가자. 여기서 오래 있을 수 없다. 방금 그 수감자가 분명 당신 소식을 퍼뜨릴 거야. 추격병이 곧바로 몰려오겠지. 맞아. 신디케이트는 자유롭거든. 그래서 오히려 수감자들의 은신처가 되었지만. 수감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신디케이트로 왔고 몇몇은 건들 수 없을 만큼 세력을 키우기까지 했지. 끼치는 피해가 극심했어. 당신이 쫓는 용의자 알은 광장 서쪽 구원병원에 숨어있다. 거기가 바로 신디케이트의 유명한 수감자 세력이 있는 곳이야. 이제 당신까지 쫓기게 되었으니 아마 그 수감자들끼리 이미 결탁했을 가능성이 커.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빨리 치안국으로 돌아가서 정보를 다시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해. 국장님, 땅이 흔들립니다. 중형차예요. 게다가 모터케이트입니다. 그 녀석들이다. 뭘 멍하니 있어? 치안국이 함락되고 있다. 죽기 싫으면 당장 뛰어. 앞에 적이 있습니다. 포위망을 뚫어! 당신의 수감자에게 죽더라도 돌파구를 열라고 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 녀석들이 여길 완전히 포위하면 전부 늦어버릴 거야. 왜 죽은 사람이 아직도 조절되지? 움직일 시간이야. 응? 나랑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네. 고작 이 정도야? 나 저 사람들이 기억났어. 군단이야. 요 몇 년간 신디케이트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이름난 갱단이야. 모든 무리를 곡소리 나도록 때려줬대. 조금 전에 한 주먹에 치안국을 때려부순 게 저쪽 대장인가? 와씨, 설마 그 녀석까지 국장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내 기억으론 이름이... 신디케이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이다. 그녀가 우리의 질서를 망쳐놓지만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을 텐데. 절대 그녀 손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모두 다.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발각된 건가? 언제? 진작 그 녀석들 뿐인데. 아니지, 저들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렇던 건 아직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 가짜 미끼가 제 역할을 했군.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치안국에 와서 정보를 찾으려는 거지. 하지만 정보는 이미 처리해버렸다. 그래, 아직 방법이 있어. 시간이 있다. 나와 함께 거점으로 돌아가지. 내 부하들이 그곳에서 구원병원을 감시하고 있고, 그들도 약하지 않으니 당신의 수감자까지 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군단이 오기 전에 구원병원에 쳐들어가서 목표를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 가, 지금 당장, 빨리! 잠깐만, 너무 위험해. 만약 국장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면 작전을 바로 중지할 거야. 닥쳐라, 수감자. 넌 그냥 명령에 복종만 하면 돼! 난 국장님의 명령만 들어. 국장님, 작전대로 하실 겁니까? 이 축제의 끝을 지켜봐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을 돌리지 마.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종착점에서 기다릴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치안국은 도주한 수감자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녀를 용의자 R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다. 가지, 거점으로 가는 길에 언제든지 폭동을 맞닥뜨릴 수 있으니 위장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주지. 언제나 싸울 수 있게 준비도 해두고. 왜 날 봐? 가자, 이미 결정했잖아. 내가 반항할 수 있나? 하지만 이거 하나는 미리 말해둘게. 난 갱단이 싫어. 이 자식은 분명 우리 무기 정도로 여길 거야. 너무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바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국장님? 오늘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